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선거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2023년도 4월 5일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그 가운데서도 충북 청주 나 기초의원 선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이 이번에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충북 청주 나 20%라는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고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20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옮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찾아낸 것이 설정값 혹은 조작값 혹은 보정값 20%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살펴봤던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원하는 대로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홍길동이 몇 표를 얻었는지 그다음에 인극정이 몇 표를 얻었는지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청주나 선거구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은 20%라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결과는 주장이 아니고 분석 결과입니다. 어떤 분석 결과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어떤 규칙을? 특정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빼앗아가지고 다른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은 그런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죠. 본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수학적 관계식과 같은 부분들이 그 득표수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A라는 것이 이 A라는 것이 이게 충주나 선거구에 중앙동, 성안동, 대성동, 용당, 금천동이 있고 위에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예. 여기 A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푸른색 동그라미는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의 중앙동 관내 사전투표, 성안동 관내 사전투표 191표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의 탑 대성동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붉은색은 국힘당에 이번에 승리를 한 이상조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중앙동 관내 사전투표 이상조 득표수는 218표, 성안동 관내 사전투표의 국힘당 이상조의 득표수는 238표. 이 숫자,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것으로 활용했던 가장 중요한 선거의 결과물인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를 컴퓨터를 이용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자연수처럼 천방지축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상주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박한상 후보한테 더한 그런 관계를 작가에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연구 업적은 숫자에서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방정식을. 그러니까 저도 20대에 경제학 박사를 할 때 여러분들 숫자를 가지고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도움을 준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많은 데이터 이런 묶음 이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라고 하지만 중앙동 산하에는 관내 사전투표소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동 밑에는 관내 사전투표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15%만큼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에게 플러스 처리를 한 겁니다. 그게 찾아진 겁니다. 그걸 찾은 결과가 여러분 바로 B입니다. 표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는지. 여러분들 여기 중앙동 보시게 되면 43.60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상조 20%나 이상조 후보가 중앙동에서 얻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20%인 43.60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 반올림하게 되면 44표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줬다?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한테 이동시킨 겁니다. 이 결과를 찾아낸 겁니다. 총 몇 표를 이동시켰는가 하니까 이상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5,851표 가운데서 385표를 빼앗은 겁니다. 385표를 빼앗는데 거소투표에서 15표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0표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44표를 빼앗고 성만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48표를 빼앗고 대성동에서 이름들 77표를 빼앗고 용담동에서 62표를 빼앗고 금천동에서 139표를 빼앗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조작값 20%란 것은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0.40이니까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0이죠. 이제. 이렇게 표를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플러스로 넘긴 겁니다. 그 규칙이 찾아진 거죠.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만지는 세력들이 누군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표를 빼앗아가는 쪽이고 국힘당이 항상 표를 빼앗기는 쪽입니다. 그 왼쪽에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가짜 후보별 득표수인 거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이상조 득표수에는 빼앗긴 표수가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의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는 빼앗은 표, 훔친 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A 자체가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A 자체는. 그럼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추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앙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의 민주당 박한상 후보가 184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4표에는 이상조 후보한테서 가져간 44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4표에서 44표를 빼주게 되면 진짜 이상조 후보의 중앙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온 그게 여러분 몇 표인가 140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40표를 받은 후보의 표를 44표를 더해가지고 184표를 부풀려가 여러분들 발표해 준 겁니다. 그럼 국힘당의 이상조 의원은 중앙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218표라고 발표했는데 이 218표에는 표를 빼앗긴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44표를 더해 주게 되면 진짜가 나온 겁니다. 진짜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에 218표에서 44표를 여러분 더해 줘 가지고 262표가 나오는 거죠. C는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 낸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A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거소 관외 중앙 이렇게 쫙 나옵니다. 예, B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표가 이동한 것 표를 빼앗긴 것을 찾아낸 겁니다. 빼앗긴 표는 자연스럽게 뭐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B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진짜를 추정치를 구한 겁니다. C는 후보별 진짜 득표수 추정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금천동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는 이런 조작을 안 하니까 똑같습니다. 1344표 1344표 그 이런 금천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는 진짜는 753표를 받았는데 표를 더해줘 가지고 이상조 후보와 함께 훔친 표를 더해줘 가지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892표가 여러분들 늘어나 있는 겁니다. 139표를 더해 가지고 반대로 국힘당의 이상조 후보는 원래는 834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쪼그라들 가지고 695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A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니까 정확한 규칙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상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 100장당 20장을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랑 함께 이동시킨 그런 수학적 관계식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만든 것이 A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B에 나와 있는 겁니다. 표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는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정치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학위 논문의 상당수는 뭘 하는 거 아니까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학위 논문이 많습니다. 젊은 날 제가 20대에 이런 학위 논문을 쓰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40여 년이 흘른 지금도 숫자를 보면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일을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 숫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딱 자료를 주면은 제가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에서 숫자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숫자가 이동되지 않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C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140표 184표라는 것은 진짜 가짜 262표가 210표는 진짜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 그래서 국힘당의 후보가 청주 나 선거구에 승리를 했지만 나 선거구에 승리를 했지만 표를 이동시킨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표가 이동된 것이 이렇게 발각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여러분 뭘 우리가 봤습니까? 어제는 울산 남구 나 선거구 국힘당이 여러분들 가졌던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울산 남구가 우리 텃밭인데 이번에 지는 걸 보니까 다음에 강남도 총선에서 위험하다. 2023 총선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예,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A가 이름 뭐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100장당 국힘당 후보가 얻은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와 함께 이동시킨 게 나온 겁니다. 이게 B입니다. 작업 결과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C인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되면 신정사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진짜는 2195표로 얻었는데 선관위가 2351표로 뻥튀기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뻥튀기 했습니까? 신상현 후보한테서 156.30표 반올림 처리한 156표를
2195표에 더해가지고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쪽엔 더해줘 한쪽은 빼앗아야 되는 거죠. 신상윤 후보가 2284표는 예, 빼앗긴 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 156표가. 그래 진짜를 구해보니까 2284표 더하기 156표니까 2440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숫자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그냥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숫자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숫자가 조작을 한 것이 숫자를 만든 것이 뭐 어떻게 그 양반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넘어가기를 바랄 뿐이겠죠. 이게 청주나 선거구입니다. 선거를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편했던 도둑놈들 1권 총론 도둑놈들 2권 3권 2022년 대선 그다음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이 책들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비하면은 다 그냥 가십, 그냥 뭐 소일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이 도둑놈들을 응원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책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